너무 불안하고 이거를 또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일들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? 프리랜서로도 작업하시고 회사 네. 직원으로도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. 네, 네.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직원 때는 좀 안일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. 직원 때 저희 목표는 빨리 집에 가는 거였어요. 네, 왜냐하면 와이프가 임신해 있었고 그래서 인디펜던스에서 제가 신입이었는데 고참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칼퇴하고 막 그랬었어요. 눈치 엄청 보면서 그때는 눈치를 많이 봤었거든요. 요즘에는 요즘 회사 분위기는 안 그런 데가 더 많지만 그랬었는데 프리랜서로 이제 하면서 정말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. 프리랜서가 훨씬 빡세. 네.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끝내서 잘 납품할 수 있을까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들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런 되게 불안함이 많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책임지고 그게 내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이거를 또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써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실장님 케이스처럼 다른 애니메이터들도 비슷할까요? 좀 특별한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아내분이 임신하시고 네네. 그런 저도 사실 애니메이터 프리랜서가 아니라 그냥 OEM 화청일 할 때는 한 만큼 돈을 주니까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죠. 퀄리티를 못 높이는 상황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은 네. 프리랜서를 할 때 이게 바로 내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네. 이렇게 박하겠지만 네. 그 이 일의 속성이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있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. 업계에 일단은 일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. 내가 업계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제 영업하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. 일 주세요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네,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페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프리랜서가 좋지 않나요?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혼자 프리랜서 할 때였어요. 지금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. 프리랜서 할 때니까 훨씬 몸은 힘들지만 네. 더 돈이 많이 맞아요. 생긴 그래서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? 원래 이제 프리랜서 계획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. 두 번째는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. 애니메이션 업계 워낙 급여가 높지 않으니까 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결국 돈은 좀 벌었는데 가족들과의 시간은 더 없었어요. 어떻게 보면 회사를 여러 경험을 하셨는데 네네. 환경이 네. 일단 가장 좋았던 데는 로커스예요. 프리랜서 팀으로 간 건 아니고 네. 저희가 회사로 들어가서 했었어요. 레드슈즈 작업할 때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회사 중에 가장 합리적인 팀, 뭔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팀이었어요. 근데 어쨌든 저는 네. 뭐 여기 누군가가 이제 회사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애니메이션 쪽에서 퀄리티 있고 일 잘하는 회사에서 같이 하고 싶으면 저는 뭐 주저없이 로커스 네, 추천드려요. 회사 이름은 비밀로 하고요. 근데 감독님 아시겠지만 근데 뭐 이제 거기에 문제점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팀을 모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 어떤 합이 없는 거예요. 서로 합을 맞춰본 적이 없는 거고 그리고 다 뭐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정치 싸움도 있고 이제 결제도 늦어지고 이 온갖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다 겹치는 거였죠. 그리고 안에 내부에 정치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파가 나뉘게 되고 그러니까 감독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감독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안 좋은 그런 것 같아요. 네 이제 뭐 근데 없어진 회사라 그래서 네 이제 뭐 그 회사에 가실 일은 없을 테고 누구든지 차이점이라고 할까? 네 저는 뭐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캐나다나 미국 간 건 아니고요. 네, 개발도상국 뭐 그런 나라 가서 이제 네. 거기 애니메이션을 가르쳐서 팀을 키우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네. 그 교육 수준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는 게 있었고요. 사람의 능력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거긴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기초적인 지식이 좀 없어서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거기는 나라들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오늘 과제를 못해도 뭐 내일 하면 되지
약간 이렇게 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항상 바쁘죠.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일이 항상 많죠.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가르치면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. 네, 정말 빠르고 손재주도 좋고 열심히 하고 네, 그런 것 같아요.